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윤나무 목사 매누아 영성 훈련원장입니다. 오늘은 자녀 축복기도 365일 자녀 축복기도 중에 10개의 기도문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들고 왔습니다. 이 365일 자녀 축복기도는요, 한국말, 또 한영, 그리고 영어, 그리고 인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하고 영어는 여러분 한국어는 010-7713-4509로 미국은 909-435-9455로 연락하면 여러분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 주님이 세워주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창조의 가장 극상품으로 가정을 창조해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사단에게 빼앗겨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가정의 행복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인간이 잘 짓는다고 해도 주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수고한 대로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고 세운 것만큼 든든하게 자라나가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육신과 세상을 따라 짓는 집은 무너질 수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온전하고도 견고하게 집을 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집을 세워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이프 세크만, 결혼 생활이 그 횟수를 더할수록 부부 사이의 관심 정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그들은 가정이라는 외딴 섬에서 피차 소외되어 간다. 이 일, 경건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인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가정에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상급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생명의 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녀를 우리 가정에 위탁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생명의 선물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자녀들을 경건한 자손이 되도록 잘 키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가정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에 자녀를 주신 이유는 자녀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키워서 돌려드려야 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자녀들을 경건한 후손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맞도록 길러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녀가 잘될때 부모에게 면류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에게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생명을 우리의 마음대로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내버려두고 무관심하지 않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장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경건한 후손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생명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오돌 헤스번은요,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위해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의 엄마를
극진히 사랑하는 것이다. 3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 행하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주여, 우리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도 복을 받고, 아내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부모도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세상에서 줄수 있는 복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는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계획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셨던 경건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제일 먼저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시는 복,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수고를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제일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지혜요, 지침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안식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복,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 복이 우리 가정에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니트 스티네트는 이상적인 가정이라 풍부한 섬김, 풍부한 교통, 풍부한 사랑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4일 예루살렘의 복을 보게 하소서. 시편 128편 4절부터 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에게 우리 가정에 복을 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이 늘어나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잡고 형통한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은 그러한 복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루살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시온으로부터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가정이 평생에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의 복이 자자손손 내려가게 하시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복, 생명과도 가도 같은 복을 대대손손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보좌 중심으로 사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자손의 자손을 둔다고 하였사오니 경건한 자손들이 대를 이으며 내려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예루살렘의 복과 평강의 복이 영원히 임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여 영원히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세요.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일 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가정을 창조의 극치로 만들어 삼으시고 면류관으로 만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복이 우리 가정의 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정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복당하는 가정이 아니라 정복하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땅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권위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위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일 일을 위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오. 세상 근심까지도 정복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술과 도박 등의 중독이 찾아올 때 담대하게 중독을 다스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그러한 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는 가정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정복하는 복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틴 E. 마틴은 진짜 아버지가 되려거든 탕자의 비유에 나온 아버지를 배우라. 아들을 향한 기다림, 용서, 이해, 사랑, 관용, 기대, 기쁨의 깊이를 보라. 6일 주님과 안식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가정을 안식처로 주신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과 함께 쉬고 안식하는 가정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언제나 분주한 현대인의 생활에서 이제는 가정이 아니라 집으로 전락하여 단지 잠만 자고 나가는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해 언제나 피곤하고 바쁘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주함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쉴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곱 번째 날을 복주셨사오니 우리 가정이 그날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과 교제하며 거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가 쉬기를 원하시오니 우리 가족이 함께 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안식이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며 또한 진정한 안식은 용서받음으로 인한 감격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고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우리 가족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함께 쉬며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간에 쫓기며 일에 매여 사는 가정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엘빈 토플러. 사회의 충격을 흡수하는 가장 좋은 것이 가정이다. 세상에서 싸우다가 멍들고 지친 자들이 돌아가는 것이 가정이다. 7일 주여 우리 가정을 치유해 주소서. 창세기 3장 8절부터 9절 그들의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의 권인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가정을 찾아주시는 주님, 우리 가정도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시며 만약 잘못된 장소에 숨어 있다면 치유해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자신들의 낯을 주님으로부터 피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떳떳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시며 주님의 낯을 피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치유받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피하고 있는 가정인지 아니면 주님과 거닐며 대화하며 동행하는 가정인지 밝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상처와 죄책감을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알아 주님을 피하고 도망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은혜를 힘입어 담대하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일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행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보고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정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 먼저 순종하는 가정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명령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정에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말의 홍수 시대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가정,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온전하게 말씀을 듣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가정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면서도 복을 받고, 나가면서도 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순종하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톨스토이, 행복한 가정을 보면 행복한 이유가 비슷하다. 그러나 불행한 가정을 보면 지각이 다른 이유들을 수없이 가졌다. 9일, 아름다운 보고를 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우리 가정이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초대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 안에서 부활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생명을 누리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는 복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보고를 열어주시면 부족함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에, 농사를 짓는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부여를 누리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과 복과 아울러 영적인 복도 누리게 하시며 나누게 하시며 때를 따라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말씀을 나누어주는 가정, 영적인 부요를 나누어주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나누어질 것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나누어질수록 더욱 풍성한 가정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님이 때를 따라 주심으로 인해 우리 가정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찌무라 간족. 완전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완전한 인간을 만들기 힘든 것처럼 어렵다. 나 자신이 바르지 않고서는 바른 가정을 기대하지 말라. 10일.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사야 65장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안전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며, 그렇게 순종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형통을 주시고 복주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심은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를 먹기 위해 주님의 은총과 우리의 순종, 온전한 순종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불순종이 계속될 때 가정마다, 개인마다, 그리고 그 자손에게 주님은 저주를 내리시고 형통치 못하도록 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심은 대로 거두고 열매 맺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겸손한 제게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거둔다는 말은 심은 대로 거두고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포도를 심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전쟁이 없이 편안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압니다. 주님, 순종하는 가정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이러한 복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